네, 안녕하세요. 빨간색입니다. M2M 그 손익 주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별거 아니니까요. 네, 뭐 그냥 댓글로 달아드리려 했다가 여러분이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네, 1,850원 이게 네 기준가고요. 이거 이상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은 네 실권 받았던 분들 그리고 플러스 무증 받는 분들 요 금액 이상이면은 네 이익이 나는데 지금은 네 손실만 안 나면 다행이겠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들죠, 사실. 네. 기준가가 13,000원이죠. 13,000원에 네, 저 같은 경우 260한 주를 받았고요. 무상증자를 20주를 받는 20%를 받아가지고 52주고 이만큼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내야 되죠. 네, 13,000 곱하기 260이라면 339만 3천원이 들어간 거고 이거를 총 배정주수로 나누게 되면은 손익주가 1083 몇이 나오는데 뭐 세금이랑 뭐 해가지고 한 20원 정도 더 해가지고 10850 정도면은 네, 손실 없이 매도할 수 있는 금액이다. 네, 생각을 했죠. 네. 사실 한 13,000원 팔아서 네, 52주를 네, 많이 13,000원 정도 곱하기 13,000원 해 가지고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 이득을 남기겠다. 이런 계획이었는데 계속 늦어지면서 네, 지금 이제는 손실이 안 나고 수익만 조금 손실만 안 나도 다행이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 정도고 돈이 KB로 갔죠. KB로 갔다가 M2M 갔고 갔는데 가처분이 걸려서 네, 그 상장이 연기가 됐고 M2M은 이 돈을 집행을 했다 그러고요. 네,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이 집행한 돈이 만약에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가처분이 인용이 돼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지지부진 되거나 네, 뭐 유상증자 자체가 없던 일이 돼버린다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물어준다 그러더라고요. 네, 이 돈이 밖으로 나간 것 같은데 그 돈이 없어서 대출을 땡겨 네, 뭐 어디서 빌려서 차입을 해서 네, 이거를 유상증자를 한게 아닌지, 그럼 그 돈을 또 쉽게 그렇게 마련할 수 있는 돈인지 좀 의문이 들죠? 사실 지금 그렇게 크게 대응을 안 하는 이유가 귀찮아서죠. 귀찮아서 그렇고 금액도 얼마 안 크니까 네, 그냥 지켜보는 거고, 뭐저 같은 경우에는 뭐이 정도 물려 있는데 더 물린 분도 많겠죠. 구주주분들. 네. 네, 일단은 뭐 자꾸 신경 쓰면은 네, 짜증이 나니까 네, 일단 22일까지 다시 한번더 기회를 주는 걸로 하고, 네, 만약에 그때도 해결이 안 된다.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네, 어떤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든가, 네. 단체 행동을 좀 해야겠죠. 근데 하여간 뭐 실권주 받으신 분들은, 네, 유상증자였을 때 유상증자 실권주고요. 실권주 받고 무상증자 받은 분들은 이 가격이 네, 손익 분기점이다. 네,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오늘도 건강하루 되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